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분야는 복지 분야인데요. 이 복지 분야에서는 유권자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재원 방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장밋빛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6분 16초. 대선 때마다 복지 공약은 핫 이슈입니다. 대상 국민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운 복지 공약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노령층 인구 급증으로 인한 노인 복지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월 25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내년부터 월 25만 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 하위 35%까지는 월 30만 원, 36에서 70%에게는 현행 20만 원을 유지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최대 월 30만 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득이 낮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의당 신상정 후보는 65세 이상 70%가 아닌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노인복지와 함께 이번 대선 복지 공약의 또 다른 분야는 육아 지원입니다. 문 후보는 0에서 5세 모든 아동에게, 유 후보는 초중고생에게, 심 후보는 0에서 17세 모두에게 각각 월 1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인 0에서 1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인 초중고생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별로 누리과정 전액 국가지급과 반값 등록금 실현, 출산수당 최대 1천만 원, 육아휴직기간 연장과 휴직급여 인상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의 성격이 큰데 문제는 재원 조달 방법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지정책은 한번 집행을 하게 되면 걷어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고요. 이 공약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깐깐한 검증이 필요한 것도 복지 공약입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공약이 단순히 얼마를 준다는 식의 논의에서 벗어나 성장 연관성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